여기는 신대병역하고 구로디에탈역 사이에 있는 둘 다 도보 한 7, 8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복층이고요. 지금 해당 영상은 6층입니다. 불을 이거 뭐 키나 끄나 별 차이가 없죠. 불을 끄나 키나 별 차이 없습니다. 복층이고 복층 중에서 여기가 호수마다 크기가 좀 다른데 좀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500에 60에 관리비 12만원에 전기만 따로입니다. 방 크기는 좀 커요. 사진을 한번, 나도 사진을 좀 이쁘게 찍어보고 싶다. 자, 자, 일단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 저 끝까지가 4m 50 정도 나와요. 4m 50이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재야 되나? 좀 구조가 여기서 재볼게요.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가 2m 30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여기 공간은 그냥 빠지는 거겠죠? 화장실은 좀 작아요. 화장실은 좀 작고 키가 한 그래도 190까지는 괜찮겠네요. 여기가 막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190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갑시다. 아유 고소본증 있어가지고 아유 여기가 이제 복층의 공간입니다. 기다랐네요. 여기를 어떻게 물론 여기서 여기는 아래 공간도 있으니까 아래서 잠을 자도 될 것 같고 물론 위에서 잠을 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를 뭐 짐을 쌓아 놓던지 아니면 저라면 침대를 두고 영화관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복층은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가 심하게 갈려요. 지금 보면 경사가 좀 가파랐죠? 그러니까는 내가 술을 먹고 발을 헛디디면 네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되고 여기는 방에 예를 들어서 방에 침대를 줘도 될 것 같고 위에 둬도 될 것 같아요. 뭐 침대를 안 써도 되면 뭐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층이니까 이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장 위에 이 수납장 위에 공간도 어떻게 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런 복층은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게 높아요. 위로가 높아서 아마 에어컨을 틀면 일반 원룸보다는 조금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늦게 퍼질 수밖에 없죠. 왜? 공간이 넓으니까 똑같은 크기더라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또 짜투리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복층 이렇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정말 스트레스다. 맞아요. 스트레스인 분은 아래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냥 위에는 창호용으로 쓰고 물론 아래에서 잘 정도의 공간이 안 되는 복층이면은 뭐 그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계단 오르락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한 번쯤은 뭐 살아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층 공간에까지 난방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층 공간까지 난방이 들어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큰 방이고요. 요거보다 싸고 더 작은 방이 있어요. 이게 가격이 원래 더 비쌌는데 좀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500에 60 가능하고 1000에는 57, 3만원 다운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리비는 요 큰 방은 12만원, 작은 방은 10만원이에요. 작은 방도 하나 보러 갈 겁니다. 여기 혹시나 요 복층 공간 길이를 좀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아까 여기서 저기까지 길이는 쟀으니까 여기서 저 끝까지가 4m 5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보여줘요. 여기서 요렇게가 얼마야? 1m 4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가운데 손가락 그거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